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무선적으로 반응한다. 조건 반사적으로. 조건자를 빼고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예. 네. 뜻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뜻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진실의 뜻이 있으면 거짓도 있다. 그렇죠? 선이 있으면 악한 뜻이 있다. 아름다운 뜻이 있으면 더럽고 아니꼬운 뜻도 있다. 자, 그 진선미를 합하면 사랑이 되는데 그 진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사랑이 조건적이 되면 그것은 욕심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이기심밖에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랑, 진선미가 가장 좋은 뜻이라면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좋은 뜻이다. 조건적 사랑은 이것은 나의 욕심, 이기심, 그리고 상대방을 뭐요,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에 불과하니까 진실을 가장한, 선을 가장한, 아름답게 가장한,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결국은 끄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정말 믿음이, 신뢰가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억장이 무너져서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길이다. 그러나 진정한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뜻들이 우리 유전자의 놀라운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 일으킬 수 있는 조건 반사를 우리는 생명적 조건 반사 또는 치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래요. 자연 치유력. 우리 사람의 몸 속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세포 안에는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클릭해가지고 작동을 시켜서 실제로 우리들의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기다. 그것은 뜻이다. 무슨 뜻인가? 진선미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기, 생명,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전자를 켜서 우리를 살게 하고 치유되게 하는 그런 에너지의 원천은 진선미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편은 오히려 유전자를 끄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힘 사이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갈등은 무엇의 갈등이에요? 선택의 갈등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뜻에서 이쪽을 선택할까?
이쪽을 선택할까? 그래서 내가 어느 뜻을, 어느 쪽 뜻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유전자의 조건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조건반사 현상이 생명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자는 치유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의 유전자들은 결국은 무엇에 따라서 변화된다? 선택에 따라서. 그게 과학자들이 낸 결론이에요. 아, 결국은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이유는 다 여러분의 뭐예요?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반대편으로 180도로 방향을 돌려서 선택하면 여러분이 애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애쓰는 것은 선택에만 애쓰면 돼요. 나머지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그 뜻, 그 좋은 뜻, 진선미의 뜻, 무조건적 사랑의 뜻으로 말미암아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걸린 것처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 유전자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고 T세포 유전자들도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서 그래서 암이 점점 줄어지고 있네도 느낄 수도 있고 결국은 뭐예요? 와, 없어졌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면 내 몸 컨디션이 점점 좋아져요. 야, 내가 암 안 걸렸을 때보다 지금이 뭐예요? 컨디션이 더 좋아.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좋은 조건 반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꼭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좀 더 과학적으로 유전자가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 유전자 차원에서 뜻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여러분이 좀 확실히 아시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수록 우리의 뭐가 더 확실해져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틀림없이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일어나는 조건 반사의 정확도가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어저께도 파블로 박사에서도 개가 파블로 박사에 대한 신뢰, 믿음이 변하면 유전자가 켜져 안 켜져요? 안 켜집니다. 같은 종소리라도 일단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믿음이란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설명하면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할머니들도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재주. 그거는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참 쉽게.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들은 결국은, 우리도 물질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이에요. 이 화학 물질로 구성된 물질적인 존재가 어떻게 영적인 뜻에 반응하는가. 자, 요게 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 물질도 뜻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를 들고 여기다 뽀뽀를 해주고 아무리 사랑한다 해봐야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유전자라는 물질은 변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뜻에 따라서 변하는 유전자라는 물질적 구조를 가진 것을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다 갖춘 물질인데, 물질적 구조인데, 유전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DNA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명체가 되는 거야. 물질적 구조인데, 이제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이런 건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안 해? 없어. 없어. 그러면 무생명체라고 그래. 그래서 무생명체와 생명체의 특징은 뜻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 왜 생명체는 뜻에 반응하느냐?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전자라는 이 물질적 구조는 정말 기발한, 기똥찬 발명입니다. 이건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야. 예.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글자다. 유전자는 글자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은 알고 보니까, 야, 글자 덩어리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유전자를 알고 난 뒤에. 여기 보세요. 자, 그렇죠? 우리 유전자는. 여기 G, C, A, 뭐, 이게 뭐예요? 네? 잊어버렸어요. 염기, 그렇죠? 염기가 네 가지, 그렇죠? A 염기, T 염기, G 염기, 예. 염기. 예. 그게 글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라는 것은,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뜻이죠. 그렇죠? 이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는 뜻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어떻게 한자 한자 순서대로 배열을 시키면 그게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응, 아무 뜻도 없어. 이, 아무 뜻도 없어. 그러나 두 자가 모이면 뭐예요? 아, 이, 이상구 할 때 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오, 아무 뜻도 없어. 그런데,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응이 붙으면 성자가 돼. 아, 이상구 박사 인 모양이다. 이것은 이제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 근데 여러분, 이응하고
시옷하고 순서를 한번 바꿔봅시다. 시옷. 어떻게 돼? 이상구가 누가 돼버려? 이 악구라는 이상한 놈이 돼버려. 이상구 그러면 그럴듯한데, 이 악구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녀석한테 맨날 앗, 앗 하면서 놀라는 건, 앗, 앗, 앗. 이상구도 멋있잖아요. 뜻이 확 달라진 거야. 배열? 배열의 순서. 그래서 유전자 글자를 염기가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서열. 그래서 염기를 미국말로 베이스라고 부르고, 베이스, 그 다음에 서열을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베이스, 시퀀스. 이 염기서열이란 말 정도는 한마디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게 이게 켜지고 꺼지고도 변하지만은 염기서열 배열 순서가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배열 순서가 달라진 것을 유전자 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기엔 돌연 변이.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좀 유식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간이 나빠서. 나쁘다는 게 무슨 소리요, 그게? 간이 안 좋아서. 뭐 나쁘다, 안 좋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 두리뭉술하게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선생님, 간세포 유전자 염기서열의 변화. 와,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예? 예. 네. 아니, 뭐 전공하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면 돼요? 뉴 스타트 전공했다. 예. 네. 네. 그럼 의사선생님, 야, 이 환자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다룰 수가 없구나. 야, 뭔가 아는구나. 네, 염기서열이 굉장한 말입니다. 염기서열. 예. 네. 그래서 혹은 DNA 시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전자라는 것은 뜻에 반응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유전자를 DNA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여기다 놔놓고 사랑해 해봐야 이거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 어디로 들어가면 세포 안에서 그 세포가 하나의 그 생명체를 구성하면 아 얘들이 뜻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해봐야는 꼼짝도 안 하는데 요게 생명체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 세포가 모여서 생명체를 구성하면 돼요. 여러분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화초도 사랑하는지 관심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생명체는 다 그 사랑에 예민해. 알아요. 우리는 기똥차게 압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척해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거는 강아지들도 알아요. 기동차게 알아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강아지 좋아하는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 그래서 사교상 강아지를 좋아하는 척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하는 척 해봐 강아지는 뭐라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저는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제 개 있는 집에 가면 이제 안에서 이제 바깥에서 전종 누르면 띵동 하면 이제 안에서 개들이 막 난리가 나 짖고 그렇죠. 그 문 딱 열면 저는 사람보다 개부터 먼저 보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또 보면 눈이 마주치죠. 그럼 개가 하다가 이 사람 날 좋아하는 거? 그때 다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예. 네. 애기들도 다 알아요. 3-4개월 된 애기들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이고, 이쁘다, 와보라. 그러요. 근데, 애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고, 한번 안아보자. 그러면, 예, 네, 안 울고, 네, 올라 그래요. 그렇죠. 예. 네. 다,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뭐를 잡는다 그래. 감을 잡아요, 감. 이 감이 유전자에 와서, 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네. 이 감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면, 아, 참 뜻이 중요하구나. 아,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흐르는 전기를 우리가 전류라고 불러요. 전류가 항상 흐릅니다. 이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합니다. 생체.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반드시 그 전기가 흐르는 주위로 뭐가 발생해요? 전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주위로 에너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줄이 있으면 이 전기줄 근처에 뭐가 형성이 돼요? 전자기장이라고 그래요. 이 파동이 형성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자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컴퓨터도 지금 전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컴퓨터 주위에 뭐예요? 전자기장, 전파, 전자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이 지구 온난화가 탄산가스 때문이 아닌 것 같아. 이 지구 온난화가 이 전자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이 뭐 마이크로웨이브니 뭐 지금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근데 강력한 전자파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해가지고 데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금 지구가 이런 각종 다른 전자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에 의하여 데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요즘 새로 등장한 이제 학설이에요. 최근에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온실 효과라고 그러는데 탄산가스가 이렇게 대기를 싸가지고 이제 탄산가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 안에서 발생한 열을 발산할 수가 없고 들어오는 것만 뭐요 받는다 이제 이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자, 밖에서 오는 열을 받을 수는 있고, 안에 있는 거는 뭐요? 방출하지 못한다. 그 이상하다. 네? 탄산가스가 형성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안에 있는 게 나갈 수가 없다면은 뭐예요? 바깥에도 들어올 수도 없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토론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우리 몸은 알고 보니까 뭐 덩어리요? 글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 예, 글자 덩어리. 자, 우리 옥균 씨. 책 한 권 갖다 주세요. 네. 자, 사람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덩어리라? 글자 덩어리라는 말은 결국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뜻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뜻 덩어리야. 자, 이 책도 글자 덩어리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 책을 글자 덩어리라고 하면, 그 무식한 소리야. 그렇죠? 이거 뭐 덩어리요? 뜻 덩어리죠. 이상구 박사의 뜻, 생각 덩어리가 책이죠. 그것이 글로 나타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 책 보고 뭐 덩어리라고 그러게. 종이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글자 모르는 사람이야. 글자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종이 덩어리일 뿐이야. 예. 네. 저도 옛날에 진짜 무식했던 것 같아요. 의과대학 다닐 때. 사람이 뭐냐? 그러면 고기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고기 덩어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종이 덩어리로 알고 있는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알고 보면은 글자 덩어리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글자 덩어리고 그 글자 덩어리란 것은 결국은 뭐요? 뜻 덩어리야. 그런데 이 뜻 덩어리에 무슨 뜻 덩어리일까? 사랑이라는 뜻 덩어리야. 그래서 사랑이 와야만 이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다 그렇게 된 거죠. 참. 그래서, 자, 그런데,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뭐예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참, 우리 한글은 진짜 명쾌한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확실한 글자야. 이렇게 확실한 글자가 별로 없어요. 뭐, 저 아랍 글자 보니까 뭐, 이래가지고 여기 찍고 뭐, 이렇게 쌓고 뭐, 복잡해! 아시겠죠?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예. 네. 저거 배우려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기동차게 만들었어. 아시겠죠? 여러분,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다 중국 글자 쓰고 있었어요. 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을까? 이게 참 감동적 얘기입니다. 네. 이 뭐냐면 중국 글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하층 사람들이 글자를 배울 수가 없다야. 그런데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전부 뭐예요? 한자로서 방을 붙이고 뭐 이런데, 예,
백성들의 한 3분의 2는 그걸 봐도 무슨 소리 하는지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자 아는, 글 아는 사람 불러라. 그래서 해석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하룻밤에, 어느 날 밤, 야행을 나갔어요. 서울 장 안에 밤에 좀 둘러보겠다. 근데 저쪽에서 막, 나 아니라고요! 뭐 하고 난리가 났어. 떠들썩해. 그래서, 모른 척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포졸들이 어떤 노비를 잡았어. 그 무슨 혐의로 잡았냐면 주인을 살해했다는 거죠. 그 주인이 아주 큰 부자인데. 그런데 살해범이 누군지는 몰라도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계약서에 내가 얼마를 받고, 예를 들어서 100냥을 받고 주인 누구누구를 죽이겠다라는 계약서에 이 노비가 뭐예요? 손바닥으로 탁 찍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손바닥이 누구 손바닥 맞아요? 맞아. 그 노비 손바닥 맞아. 그러니까 이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가 그 주인을 죽인 증, 확실한 증거라. 물증이지. 근데 이 노비는 안 죽였다는 거라! 그 여기 찍었잖아! 그랬더니, 찍으라! 캐서 찍은 것밖에 없지! 응? 나 이게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잖아! 그때 세종대왕이, 이 노비들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구나? 글자가 필요. 참,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글자, 한글, 이거 만드느라고 세종대왕이 혼쭐이 빠졌어요. 왜? 신하들이, 중신들이 전부 뭐예요? 반대? 왜 반대? 반대하는 게 맞아요, 정치적으로는. 응. 명나라가 보면 뭐라 그런다? 이 자식들이 독립을 하려 그러는구나. 우리 글을 쓰지. 그렇죠? 조선은 조선 글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당신네들하고 뭐요? 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소리니까 명나라 군대를 쳐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러면 중신들이 막 전부 막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폐하. 막. 예? 예?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그래서 결국 명나라에서 와서 협박합니다. 그걸 만들기만 만들어. 우리가 가만 안 놔둔다. 그래. 그러니까 뭐, 신하들은 뭐, 왜 글을 만들려고 그러냐, 폐하. 그 세종대왕 나는 끝까지 만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아들 문종에게 뭐요? 왕위를 그냥 양위라 그러죠. 양위,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반인으로 산에 숨어 들어가서, 그게 어디냐면 절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게 불광동에, 그 당시 불광동이면 그건 산속이죠. 불광동 진관사에 들어가가지고 탁 이런 거에서 결국 그래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위와 바꾸고 만들어낸 것이 훈민정음이에요, 여러분. 그 바람에 우리는 디지털 국가가 된 거야. 그 아랍 사람들 뭐 이래서 하는 거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 백성들에 대한 뭐예요? 사랑. 그래서 참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세상에 선군들이 많았지만은 조선의 세종만한 선군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책을 썼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하여. 조선은 곧 세종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세종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너무 뉴 스타트를 안 해가지고 너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당뇨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 문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포 안에 기록된 이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만들어져야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누군가가 뭐예요? 만든 것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진화론적으로 서서히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이 점을 파고들면 과학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세포 생기는 걸 봐서도, 생기는 걸 알고, 거기다 T세포를 보내서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키우고, 그 키는 그 에너지가, 원천적 에너지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진선미야. 예. 네. 예. 네. 그런 거예요. 뭐.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제 하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세포 안에 입력된 유전자들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전자파의 영향.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여러분이 병원에서 쬐이는 방사선, 햇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게? 전자파입니다. 다 전자파.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수많은 종류의 전자파의 일종일 뿐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도 전자파의 일종일 뿐이야. 그 무엇에 따라서 전자파의 종류가 달라지나? 주파수예요. 주파수하고 파장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봅시다. 웨이브랭스 주파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 주파수. 주파수라는 거는 1초에 몇 번 이렇게 뛰는가.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요게 이제 visible 그랬죠. visible은 가시광선, 볼 수 있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파의 주파수가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 굉장한 주파수의 전자파들, 광선들이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는 radio frequency. 우리 라디오 방송할 때 쓰는. 그 다음에 microwave 주파수. 예. 적외선 주파수. 요거는 가시광선 주파수는 요거밖에 안 되고, 요거는 자외선 주파수. 이거는 엑스레이 주파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종류였죠. 이런 게 요즘 막 굉장한 양으로 발산이 되고 인간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온난화 될까 안 될까? 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안에 넣어놓고 천천히 돌리는 것과 똑같아. 그 자꾸 더워지는 거야. 큰일 났죠, 이제. 이제 우리가 뭐 요즘은 여러분 차에 다 뭐 붙어 있어요? GPS, 내비, 그것도 전부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런 전자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도 왜 유전자가 이제 여기에 반응하고 있게 되면 자 그래서 주파수가 제일 높으면 이런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복 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돼요. 여기 이제 요번 주파수가 좀 더 낮은 것을 빨간색보다 낮은 것을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적외선 안 보여요. 그런데 적외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게? 열이 있으면 적외선이 있는 겁니다. 적외선은 열을 발생해.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즘 여러분 핸드폰 많이 써요, 그렇죠? 전자파가 우리의 유전자야. X광선이, 이 X-ray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망가집니다. 변질되버려요. 그래서 참 이, 엑스레이 너무 많이 자주 찍는 것도 문제지만은 특히 여러분이 병원 가서 하는 그 CT 스캔 아주 피폭량이 많아요. 그거를 막 3개월에 한 번씩 찍어대고 막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X광선이 들어오면 내 유전자가 변질돼. 그러니까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자파란 것은 거리가 멀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은 그 영향력이 뚝뚝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핸드폰 이게 이제 너무 밀착해서 뭐 한 시간 뭐 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가 내 세포로 들어가서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결국은 정상적인 건강한 뇌 세포가 뇌 종양 세포로 변질돼요. 그거는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의학적 사실이요.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표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왜? 통신사들이 돈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파워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거 연구해서 발표하면 막 이제 압력이 들어가는 거야. 야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비 과학자들 동원해가지고 그 과학자가 발견한 사실은 틀렸다 뭐 이래가지고 또 신문에 내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진실이 이겼어요.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거를 인정하고 핸드폰 사용할 때 그래서 이 한뼘 통화라는 게 나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20cm는 떼서 통화를 하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다?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전자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전자파 전자파가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제 이 파 전자파 파 파라는 것은 파를 우리 말로 이건 한자죠. 우리 말로는 뭐예요? 결이라 결. 그러니까 파도 바다에 생긴 파도 그러면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물결 결이요. 그 이 결에는 좋은 결도 있고 나쁜 결도 있어요. 잔잔한 물결, 아름다운 물결도 있고 무슨 물결도 있어요? 성난 물결. 성난 물결은 파괴한다고. 아름다운 물결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잔잔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잔잔한 물결. 예. 자,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건강 상태는요, 우리 몸을 흐르는 그 생체 전류 또는 생체 전자파라고 합니다.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이게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자, 생체 전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전자파라는 것은 결이다. 결에는 좋은 결이 있고 뭐예요? 나쁜 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물결. 자, 마음결 있어 없어요? 예, 그 거짓 며느리는 마음이 무슨 결 같아? 비단결 같아. 그 마음이 부드럽다. 예,는 뜻이죠. 비단결의 반대는 뭐가? 까칠하다. 아이고, 그 집에 둘째 딸이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 그 마음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뭐 찍어요? 생체 전자파를 찍습니다. 심장에 흐르는 전자파를 찍으면 뭐 찍어? 심전도 찍어요. 그 심전도를 딱 보고, 아, 심장 건강, 예, 심장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보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고 없고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 그 심장을 지배하는 생체 전자파의 종류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뇌파도 마찬가지예요. 뇌파.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뇌파를 찍어요. 찍으면 아주 좋은 뇌파가 있어. 그 아주 좋은 뇌파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알파파. 자, 뇌파로 올라가서 봅시다. 알파파. 자, 이게 알파파입니다. 알파파는 이렇게 결이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베타파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결이 좀, 요런 거 까칠해요, 안 해요? 예, 까칠하기도 하고, 상당히 알파파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까칠하고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베타파를 잡념파라고 그럽니다. 잡념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선 그 알파파는 언제 나타나느냐? 알파파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고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확실하게 돼요. 판단력이 아주 좋아져요. 베타파를 잡념파라고 합니다. 또는 스트레스파라고 그래요. 대충 일반인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평소에 이 베타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요? 잡념에. 잡념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뭐예요? 짜증나고 또 어떤 순간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강의 듣고 있는 중에 잡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의 뇌파는 알파파예요. 잡념이 하나도 없어. 암이 퍼질까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그래서 진실이 들어가면 잡념이 없었죠. 그 뇌파가 무슨 파가 될까? 알파파가 돼. 선, 참 고맙다. 잡념 없어. 알파파. 미,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저께 여러분 우리 두경숙 씨 노래할 때 여러분 잡념이 있습니까? 할 때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에서 승리하시려면 이 알파파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시면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족 유전자는 뜻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뜻이 들어와서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에 파가 바뀌어서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이거예요. 두경석 씨가 노래하면 여러분이 막 와 알파파가 되는데 제가 그냥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주맥단 소리로 하고 노래하면 아휴 시끄러워 베타파가 되어버리죠. 짜증나. 베타파하면 짜증나요. 짜증나고 걱정되고 서럽고 두려워지고. 그런데 재밌는 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잡념이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잡념한다 그러잖아요. 잡념이 내가 싫어도 잡념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게 얘기해요. 잡념이 들어오다니. 그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잡념이 들어오는데 나는 이거 들어오는 거 좋아, 싫어? 싫어! 근데 막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잡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렇죠? 내가 잡념을 내가 만들어서 한다면 나 안 해, 그러면 안 하지. 그런데 나 안 하고 싶어도 뭐예요? 이 잡념이 막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마약하고 안정제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 아하,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결국 합니까?
잡념의 사로 잡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잡념이 나를 사로 잡았어. 여러분, 사로 잡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잡념에 사로잡히는 사람 왜 사로잡히게? 잡념이 들어와. 잡념이라는 말을 쉽게 뉴스타트적으로 재번역을 하면 잡뜻입니다. 잡뜻. 그건 진선미가 아닌 뭐예요? 진선미 반대쪽에 있는 잡것 잡뜻들이 들어와. 잘못될 것 같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그렇죠. 그것들은 막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버려? 사로잡아버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잡념은 뭐가 있는 거요? 파워가 있는 겁니다.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사로잡을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잡념이란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잡념이 자꾸 들어온다. 그래 들어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버려? 사로잡아버려. 그래서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것들이?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 약 먹는다고. 네. 그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잡념, 잡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네. 그 힘을 그 결국 나를 뭐 어떻게 하는 힘이요? 나를 죽인 힘이야. 그 진선미 반대쪽이야. 그런데 이 진선미의 힘은 잡념처럼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초대해야 들어옵니다. 요게 참. 그러니까 잡념들은 어떤 놈들이란 말입니까? 네, 잡념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나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힘이야. 그런데 좋은 뜻,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은 나를 강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사랑이니까. 사랑은 강제하면, 한국 사랑은 강제하더라고요. 강제가 있으면, 사랑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대상에게 뭐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예. 이 잡념들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고 나를 장악해서 내 유전자 다 꺼서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이면 나 너 말 안 들으면 나 사랑 안 할 거야. 강제죠, 그렇죠? 강제라냐?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네가 원한다면 내가 뭐요? 아무 조건 없이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조건은 없다. 나를 뭐만 해라? 선택만 해다. 그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예, 이거야. 예, 이 두 영적 에너지가 여기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그 두 영적 에너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할까? 용서할까? 미워할까? 네.
주로 뭐예요? 미워하는 거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왜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까? 이게 웃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웃기게 변질되어 있다, 인간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내 유전자를 끄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걸로 돼 있을까? 그럼 왜 그래요? 우리는 철저히 무선적으로 변질되어 있으니까,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 아시겠죠? 뭐, 죄인이 뭐 도둑질 했다, 뭐 사람 죽였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렇게 그 나를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 당연하지라고 속아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뜻에는 뭐가 있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나를 어떻게 하는 힘이 있다?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어떻게 해요? 쳐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과 싸워야 돼. 아세요? 그래서 나를 쳐들어올 수 있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는 이런 잡념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무엇밖에 없다? 네, 무조건적 사랑의 힘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쪽을 내가 선택을 하면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진선미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좋은 생명적인 조건반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질병으로부터, 베타파로부터. 그래서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아시겠죠?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감마파라고 그래. 맞아. 이 감마파는 언제 생기냐 하면, 이렇게 뚜껑이 있는 모양이죠? 이 뚜껑이 어떻게 열릴 때 이제 감마파. 감마파가 오면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혀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 해가지고 막 그 순간에는 막 아파트 20층에서도 뭐예요? 뛰어내리고 하는 거예요. 네. 이성적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 순간에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어? 누가 와서 안아줘야 돼. 왜 이러니? 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야 그게 알파파로 변해. 아시겠죠?
그래서 뜻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뜻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라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든지 이 뜻이 중요하다 이게. 그 뜻이 나의 뇌파를 바꾸고 그 뇌파가 나의 생체 전자파를 바꾸어서 결국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의 조건 반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이제 여러분 치유의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알파파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암세포들은 야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사흘째네요. 그렇죠? 암세포들은 아, 이게 3일을 안 갈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3일째가 되니까 더 강해져. 그리고 이게 작심 3일로 끝날 가능성이 보이지를 뭐요? 아나 그만큼 내 뜻이 뭐예요? 점점 더 좋은 뜻으로 되어가. 그러면 암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IMF가 온 것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 몸에서 활동할 수가 없다. 동면상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짐 싸서 돌아가서 정상세포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쯤은 아마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